그는 세자 시절부터 유명한 망나니였습니다. 지붕 위에 새를 잡겠다고 절에 방아를 하는 짓은 차라리 귀여운 행동이었습니다. 껄핏하면 불량배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고 특히 예쁜 여자만 보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너희들은 팔과 다리를 잡아라. 절대로 몸부림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는 불량배들과 짜고 예쁜 여자를 겁탈하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게 걸리면 끝장이었습니다. 그의 시호는 충혜왕입니다. 원간석기의 고려왕으로 원나라에 충성하라는 충자에 은혜해자를 써서 충혜왕이 되었습니다. 보통 해는 좋은 시호를 줄 수 없는 막장 임금의 자주수였다 합니다. 충혜왕은 진정한 막장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부왕 충수왕이 아들의 만행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예끼 이놈아, 너는 어찌하여 망나니 같은 행실만 하느냐? 왜 소자에게만 뭐라 하십니까? 아바마마도 만만치 않았지 않습니까? 그 피를 물려받은 것이지요. 그랬습니다. 충수왕도 여자라며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폭행하고 신하의 아내를 뺏는 등 폐악질을 일삼다가 왕위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혜왕은 그런 아버지를 뛰어넘었습니다. 천하의 충수왕도 충혜왕의 폐악질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즉위식을 치르러 귀국한 충혜왕이 몽골 시기 인사인 호래를 행하자 충수왕이 크게 꾸짖었습니다. 네 아비와 어미가 모두 고려 사람인데 어디서 감히 내게 호래를 행하느냐? 아바마마께서는 소자가 뭘 해도 미운 것이지요. 아바마마를 닮아서 이 모양 이 꼴인데 새삼 누구를 원망하십니까? 충수왕은 걱정이었습니다. 하는 짓을 보니 저대로 왕이 된다면 나라의 큰 근심거리가 될 것이 뻔하였습니다. 충수왕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걱정했던 대로 충혜왕은 정사를 돌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노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허구한 날 사냥판을 벌이며 놀았습니다. 이 당시 왕의 사냥은 엄청난 국가적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왕이 사냥을 하며 노는 만큼 백성들의 고통이 더해갔습니다. 왕이 되자 여색도 본격적으로 즐겼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허니 이 나라 모든 여자는 처녀든 유부녀든 상관없이 다 내 거다. 말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궁궐을 신축하고 예쁜 여자라면 보이는 대로 잡아다 겁탈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었고 그가 원하는 여자는 어떻게 해서든 그와 잠자리를 가져야 했습니다. 역대급 막장 임금의 폐악질에 신료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당시 권력을 휘어잡고 있던 기왕우의 오빠 기철의 입장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철의 입장에서는 원나라 말을 잘 듣는 적당히 무능한 왕이면 딱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충혜왕은 무능한 왕이 아니라 거의 사이코패스급 왕이었으니 민심이 흉흉하다 못해 곧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임금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신축하는 궁궐의 주춧돌 밑에 아이를 묻는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습니다. 덕성 부원군께서 좀 나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으니 조금만 더 지켜보세나. 기철은 충혜왕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벼르고 있었으나 왕의 막장 행동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쁜 여자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충혜왕은 이제는 하다하다 그의 아버지 충수왕의 여인 경화공주를 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는 새어머니인 그녀를 어찌해보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흑심을 품은 그는 일단 경화공주의 눈에 들기 위해 향연을 베풀었습니다. 경화공주도 연회를 열어 답례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끝냈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충혜왕이 아니지요. 그는 송명리를 불러 은밀히 명했습니다. 경화공주를 범해야겠다. 너는 그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지를 묶도록 하라. 선왕의 정비이십니다. 웬만하면 참으시지요. 못 참겠다. 충혜왕은 경화공주의 침실로 쳐들어가 저항하는 그녀의 사지를 묶고 겁탈했습니다. 경화공주는 울며 몸부림쳤지만 무지막지한 남자들의 힘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너무나 원통하고 분하여 말을 잃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원나라로 돌아가 충혜왕의 한 짓을 모두 알리려 했습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타고 갈 말이 필요했으므로 그녀가 말을 사려 했지만 충혜왕은 미리 손을 써두었습니다. 마시를 금할 것이다. 걸어서 갈 수는 없을 것이니 말이 없다면 무슨 재주로 원나라로 돌아갈 것인가. 그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나라에 가는 사신을 통해 충혜왕의 한 짓을 낱낱이 밀고하였습니다. 이에 조적 등 심왕 왕고의 일파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충혜왕은 직접 기병대를 이끌고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충혜왕의 막장 짓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원나라에서 온 사신 둘이니 경화공주를 알려냈습니다. 황제께서는 자나깨나 공주님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 이곳 고려에서의 생활에 불편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경화 공주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자 사실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 있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마마, 어찌 눈물만 흘리고 계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녀는 중예왕이 한 짓을 모두 말했습니다. 사신두리는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란 마음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당장 고려국왕을 체포하라. 원나라로 끌고 가 공주님을 능멸한 죄를 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중예왕의 막장짓은 원나라 황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한 것은 경화공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개막장 행동을 모아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5월 병인일 왕이 그 장인인 삼사자사 홍융에 계실 황씨를 가늠했다. 5월 경호일 왕이 서모인 수비 권씨와 정을 통했다. 5월 황관 유성에 처 인씨가 미인이란 소문을 들은 왕이 구천 후 광윤충을 거느리고 그 집에 가서 유성대로 술을 올리라고 했다. 왕의 속내가 그 처를 꿰어내는 데 있는 것도 모르고 유성은 왕이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준다고 착각하여 행동거지를 매우 조심스럽게 하니 주위 사람들이 몰래 비웃었다. 8월 갑오일 경화공주가 왕을 초대해 잔치를 열었는데 술자리가 파했으나 왕이 체한 채 하며 궁궐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날이 저물자 공주의 침실에 들어가 정을 통했다. 복이 2년 3월 초하루 예천군 고난공의 둘째 처 강씨가 아름답단 소문을 듣고 호군 박이라적을 보내 궁중으로 데려오게 하였는데 이라적이 먼저 간통한 사실을 알고 노하여 두 사람을 모두 때려 죽였다. 복이 2년 11월에는 날마다 사냥을 다니다 겨울이 되어 여의치 않자 내시 전야주의 집에 가서 그의 처 이씨를 겁탈했다. 복이 2년 11월 전에 때려 죽인 바 있는 박이라적의 처과 상관했다. 복이 4년 3월 재상 배전의 집에서 그의 처와 그의 처의 아우 김호의 처를 번갈아 가늠하기도 했다. 어떻습니까?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왕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렇게까지 막장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웃긴 것은 정작 자신은 수많은 여성들을 겁탈하면서도 다른 이가 여인을 범하는 짓은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호전찬이 이포공의 처를 겁탈하자 형장을 쳐서 귀양을 보냈고 불량배 봉골이 주부 공보의 집에 들어가 그의 처를 겁탈하자 행성에서 잡아 죽였습니다. 여인을 겁탈하는 범죄자는 돌로 눌러 죽이는 잔인한 형벌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건 중범죄였던 것입니다. 보다 못한 기철은 원혜종에게 청을 넣었습니다. 지금의 고려국왕은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하였습니다. 경화공주를 포함한 수많은 여인들을 겁탈하는 것은 물론 세궁궐 건축에 광적으로 집착하며 무거운 세금을 거두니 백성들의 고통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듯 하옵니다. 당장 그를 불러 엄히 죄를 묻지 않으신다면 고려내 또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예왕이 워낙 막장 인간이라 간신배로 유명한 기철이 오히려 또 빠른 사람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원왕제는 크게 분노하여 중예왕을 원나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또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는지 중예왕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출두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나라 사신들은 꾀를 내어 그를 정동행성으로 유인하였습니다. 왕자께서는 그간의 일들이 모두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에 정동행성에서 연회를 열어 고려국왕을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이요? 거짓말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 한나라의 왕이 여인들을 좀 품었다고 무슨 허물이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연애나 즐기십시오. 왕께서 좋아하시는 예쁜 여인들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면 나라 안의 여자들은 모두 내 여자들인데 내가 내 여자를 어찌 좀 헷기로서니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지랄들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신들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중예왕의 커다란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쨌든 왕이 유인만 된다면 그땐 그냥 두지 않겠다고 속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1343년 11월 22일 결국 중예왕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좋다고 정동행성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왕을 잡기 좋은 곳으로 유인한 것입니다. 그가 오자 사신들은 일제히 그에게 발길질을 해대었습니다. 이미 그의 왕권이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를 왕대접하지 않고 마음껏 쥐어팼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은 중예왕은 결국 원나라로 압송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도 그의 찌질한 행동은 여과없이 보여졌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 견딜 수가 없어. 입을 좀 주시오. 네가 잘못해서 못 주겠다. 이렇게 구박을 당해도 중예왕은 원나라가 그저 겁만 주는 것일 뿐 자신의 왕위를 뺏는 일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왕이 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너무 어렸고 동생은 너무 성품이 강직했습니다.
무능할지언정 강직한 사람을 원나라에서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별일 없이 고려로 돌아간다면 한동안은 조용히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안만 말입니다. 그러나 원왕제 해종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죄는 너무나 커서 그대의 피를 천하의 모든 개들에게 먹여도 오히려 부족하지만 짐은 살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귀양을 보내겠다. 이 정도 표현은 보통 역도들에게나 썼었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충의 왕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원나라 조정이 얼마나 그의 막장 행동에 분노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할 정도의 막장 태클을 탔던 충의 왕은 결국 계양현으로 귀양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악양현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급체하더니 죽어버렸습니다. 30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에는 귤을 잘못 먹고 급체하여 죽었다는 설도 있고 독살당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나이에 급사한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원나라에서 손을 쓴 것 같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기고만장했던 충의 왕의 최후는 이렇게 초라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고려 백성들은 충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오히려 기뻐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고려사 전료는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지체 낮은 백성들 가운데는 되살아나는 나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 기뻐 날뛰는 자까지 있었다. 고려사에서는 충의 왕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왕은 성품이 호엽하고 주색을 좋아했으며 놀이와 사냥에 탐닉해 왕은 무도하게 행동했다. 남의 처나 첩이 아름답단 소문을 들으면 친소와 귀천에 관계없이 모조리 후궁으로 들이는 바람에 그 수가 100명이 넘었다. 그의 막장 태크에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원나라의 압박과 권문세족의 견제로 제대로 된 왕권을 발휘할 수 없다는 상실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상실감에 여인을 탐하고 백성들을 수탈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충의 왕의 악행을 감쌀 수는 없어 보입니다. 어떤 왕도 완벽한 조건에서 왕위를 이어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다 그 시대의 어려움과 아픔을 안고 또 극복하며 살아갔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 없이 당장 그의 동생 공민왕만 하더라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렵다고 하여 모두가 충의 왕처럼 탈선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탓할 것 없이 충의 왕은 딱 그 정도의 사람이었고 그 악행으로 폐위되었던 것이 아닐까요? 신이만 물러나옵니다.